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라리 저는 생활의 산들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의 최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집을 구해주는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가족은 그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거의 본방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볼 정도로 매우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 단독주택 관련해서 나올 때, 특히 전원생활, 전원주택 관련해서 나올 때 보면 너무 이 집 안에 인테리어, 그리고 집의 내부적인 요소만 가지고 감탄하고 그리고 소개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또는 저희처럼 이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그런 집 내부, 집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원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땅과 그리고 그 입지,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이제 집 생활을 하는 건데, 아파트처럼 뭐 집의 내부나 어떤 인테리어만 보고 그렇게 혹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원생활의 묘미는 아무래도 자연과 어우러져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땅에 어떤 입지에서 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는, 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어진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선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건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요. 일반화시키거나 또는 맞다 틀리다라는 논쟁은 조금은 아닌 듯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원주택 전세, 전원생활을 전원주택 전세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집을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나오는데요. 그 떠날 때,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전원생활로 돌아가고자 할 때 집을 지을 것이냐 살 것이냐에 대한 이런 고민은 반드시 닥치게 됩니다. 먼저 저는 처음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고요.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먼저 집을 지으려면 첫 번째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은 어떻게 보면 주택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요소이지만, 땅은 어떻게 보면은 전원주택은 땅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듯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전원생활을 우리 가족이 그리는 전원생활 이미지에 맞는 땅, 그런 땅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아, 이 땅을 알아보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양평에 살지만 양평 전체의 땅을, 이 전 뭐 11개 면 전체의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살고 싶은 지역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명확한 지역 내에서 땅을 고르다 보니까 사실 살고 싶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땅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집을 짓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 자체를 보려고 땅을 보러 다니는 것인지 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또 그리고 하나 너무 마음에 드는 지역, 마음에 드는 곳은 이미 주택들이 지어져 있고 주인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을 구하는 데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집을 짓는 것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을 짓는 법, 또는 건축주가 알아야 되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튜브와 뭐 블로그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좀 어이가 없었는 게, 얼마나 많은 엉터리 시공사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이렇게 건축주가 알아야 될 게 많은가, 뭐 작게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백 가지도 넘게 과정을 알아야 되고, 또 인허가부터 뭐 사기 안 당하는 법, 뒤통수 안 맞는 법, 눈탱이 안 맞는 법, 아니 도대체 집 짓는데 뭐 가장 잘하는 용어, 집 짓다 보면 10년을 늦는다, 아 이게 무슨 훈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재산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는 건데, 전재산을 모험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제가 공부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공부하면 할수록 참 답답하면서도 안타깝고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하면 할수록
이, 한세 가지 정도, 이집 짓는 데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부족하다 느낀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시간. 이 집을 짓는 데 보면은, 가능하면 건축주가 집 짓는 과정 동안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주고, 네, 말은 뭐 멋있고 한데, 집 짓는 게 최소 뭐 3개월 이상 쭉갈 텐데, 그 기간 내내 제가 서울 출퇴근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제가 아내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 걸 여기서 바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시간도 없고, 지식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경험도 없는, 이런 세 가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 영어로 해보니까 time, 그리고 experience, 그리고 knowledge, 앞자만 따니까 택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 이 집을 짓는 데는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짓는 거를 좀 포기를 하고, 네, 나중에 당연히 제가 시간도 있고 점점 지식이 쌓이고 이제는 집을 지어도 될 만하다 싶으면 집을 짓겠지만, 그래서 집 짓는 거는 포기를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집을, 지어진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집을, 지어진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옵션이라는 게 이미 지어진 집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자 유무에 대한 체크, 그리고 동네 지인들로부터의 집에 대한 어떤 상태나, 그리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여부들, 그리고 물론 입지 또한 저희가 원하는 입지에 매물 또는 매물을 권유해서 그런 저희 집화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드는 집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짓는 거 대비는 저희가 만족하는 집을 구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딱 이렇게 집은 나와야 돼, 이런 걸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전원생활에서 뭐, 100% 요소도 아니고, 저는 50% 이하로 보고요. 오히려 집 주변의 자연과 땅,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집은 가족이 편하게, 또 화목하게 먹고 자고, 그리고 정말 하자만 없으면 기본은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뭐, 카페에서 이런 집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웠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매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보러 가서 답사갈 때도 너무 즐거웠고, 그 집을 보면 볼수록 전 집에서 나왔던 문제집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다니다 보면 그 다음 집에서 보는 눈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 지역으로 나온 후보 두 집은 정말로 어느 집을 가도 지금도 정말 재밌게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들로 추려졌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집을 지을 거나 이런 아직 그런 내공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다 판단이 되면 집을 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을 살때 사실 이 가격이 어떤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거품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낀 가격은 아닌지.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은 이 개별 주택 공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라에서 각 단독 주택마다 어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 주택에 대한 가격을 감정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 그 집의 주소만 알면, 그 부동산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알림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주소만 입력하면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주택은 아, 얼마짜리 집이구나, 감정평가, 나라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유사해 보이는, 그러니까 땅값이 좀 비슷한 지역에 있는 집들이라도 이 개별주택 공시 가격을 통해서, 아, 이 집은 거품이 너무 있다, 아, 이 집은 상당히 좀 갭이 작네, 거품이 별로 없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했고, 또 이제 협의, 가격 내고를 할 때도, 에이, 그 공시지가 보니까 얼마던데, 조금 더 깎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상당히 좀 효과를 보고 집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네, 개별주택 공시가격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부터 결과적으로는 집을 지으려다가 집을 샀는데요. 저희 가족 아주 모두 만족하고 있고, 역시 저희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또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집을 구하다 보니까, 만약 집을 지었다면은 사실은 이 지역이 아니라 조금 더 외곽 쪽으로 나가서 송토부터 해서, 이제 뭐 토목하고 허가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좀 더 만족하고,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돼서 이제는 뭐 전적으로 집 짓는 과정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집을 다시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생활은 인테리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인테리어와 마당의 인테리어와 그리고 우리 가족의 힐링과 삶의 인테리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집만 보고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선택에 맞추어서 좋은 집을 선택하시기를 저 산들 아빠는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랄라리 전원생활 집과 관련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랄라리 전원생활의 산들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